머리를 못 깠어요.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머리를 너무 덮고 있어서 머리를 못 깠는데. 아, 옆에 소리가 많이 나죠? 보시면 짜잔. 항상 농장 오면은 그 물을 계속 데워요. 이걸로 물을 계속 데우고 있고 한 3통? 4통? 적게는 2통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 물이 계속 얼고 있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데워서 주고 있고, 일단은 걔랑 산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을 데워서 주는 거랑 그리고 영양 섭취 같은 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드리려고. 지금 계란도 얼고 물도 얼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한 오후 1시, 2시, 뭐 3시, 4시, 5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란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했고 지금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한 35개, 평균 35개씩 놔주고 있고, 오늘 계란 몇 개 깨트려 먹어가지고 또 코코도 지금 또 먹어야 되고, 몸이 그 코코가 지금 요즘 그 달걀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단백질 섭취라든가 영양 섭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눠주고 있고, 그러고도 남은 계란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백봉 월계 튀기들이 낳는 계란이고, 이런 거는 청랑개들이 낳고 있는 계란들. 좀 까칠까칠한 것도 나와요. 매끈매끈한 걸로 나오도록 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색상도 좀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쁜 애들은, 색상 이쁜 애들은 이뻐요. 이쁘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도 이렇게 고맙게 계란을 많이 놔주고 있습니다. 계란이 이건 좀 지저분하다. 대게도 좀 깨끗해요. 계란이 많이 깨끗한 편이고, 안개를 자주 갈아주고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계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란 색상을 보면은 한 3,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청색 계란이라고 하면은 중간 형태가 있고, 요거랑 중간 형태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이런 거. 예, 나중에 마란이라든가 초콜릿색이라든가 요런 것들 또 섞어가지고 청록색처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색상을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부활절 계란이라고 해서 이스터 에그를 만들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